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내 눈엔 보였다. 그때는 나이가 어려 귀신을 보아도 크게 두렵거나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신기할 뿐이었다.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얼마나 공포의 연속인지를 알게 되었다. 밤만 되면 어디선가 귀신들이 나타났고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다행인 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다는 것이다. 그렇게 두려운 나날의 연속 가운데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.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아이가 눈을 맞으며 울고 있는 걸 발견하였다. 귀신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다가가 왜 여기서 울고 있냐고 물었다. 그러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고 나는 일단 데리고 옆에 있던 빌라로 눈을 피해 들어갔다. 손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며 이것저것 물었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느닷없이 아이가 계단을 뛰어 위로 올라온 것이었다. 놀란 나는 애를 부르며 옥상까지 뒤쫓아갔다. 옥상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를 불렀는데 어찌된 건지 아무도 없는 곳이었고 그 순간 철문이 굳세게 닫힌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.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자 좀 전까지 열려있던 옥상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이었다. 바람 때문일 거라 여기며 서둘러 뛰어가 손잡이를 돌렸는데 어찌된 건지 잠겨져 있었다. 그 순간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돌아서 보자 좀 전 아이가 옥상의 난간에 서서 웃고 있는 것이었다. 그제서야 깨달았다. 이 애는 사람이 아니란 걸. 울며 불며 살려달라 소리쳤고 굳게 잠겨진 문의 손잡이를 계속해서 비틀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. 뒤에선 아이가 내 귀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미친 듯이 손잡이를 돌려댔다. 잠시 후 옥상의 문이 아무렇지 않게 열리자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을 한 다름에 내려가 빌라 입구를 막 빠져나오는 찰나 옥상의 문이 쾅 하고 닫으니 서럽게 치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.